경남으로 선정된 세계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경상남도가 조직 개편을 하는 등 본격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대학들이 취업률을 부풀리기 위해 각종 편법들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취업률이 낮은 비인기 학과는 존폐 위기에 놓였습니다. 경남의 노후된 시설물이 곳곳에 녹슬고 깨진 채 방치되고 있어 안전사고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진주에 낙하된 진주 운석은 태양과 비슷한 45억 년이 된 것으로 판별돼 정부가 연구를 위해 매입 계획을 세우고 있지만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진주 사천과 밀양, 거제에 지정된 세계 국가산업단지에 입주 기업체가 줄을 잇고 있습니다. 경상남도는 조속한 국가산단 조성을 위해 조직을 개편했습니다. 천현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거제시 사곡만에 건설되는 381만 제곱미터의 해양플랜트 국가산업단지. 24개 조선해양플랜트 업체가 입주를 희망해 198만 제곱미터 52%는 분양이 끝나 출자금을 낸 상태입니다. 산업단지를 조성하고도 입주 업체를 찾지 못하는 타 시도와 대조적인 현상입니다. 진주와 사천에 걸친 165만 제곱미터의 항공산업 국가산업단지. 이곳도 마찬가지로 국내 최대 항공우주 산업체인 카이를 비롯해 8개 중추기업이 입주 MOU를 체결하는 등 33개 업체가 유치됐습니다. 165만 제곱미터 규모 밀양 나노융합 국가산업단지. 허허벌판으로 나노산업의 불모지인 이곳에도 50개 업체가 유치됐고 115개 업체가 입주 의향을 밝혔습니다. 경상남도의 동부권 지역 또 서부권 지역 골고루 발전할 수 있는 명실상부한 기반이 만들어졌다. 확정된 국가산단에 남은 걸림돌은 행정 절차를 단축시키는 것. 경상남도는 전담팀을 신설하고 중앙정부와 협의하도록 해 입주 시기를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국가산단 그 조율할 수 있는 총괄기가 있는 국가산단 추진기가 생기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현재 이렇게 바뀌는 부분이 훨씬 효율적이고. 경남의 세계 국가산단은 문화재 조사와 정부 승인 등 8단계의 절차를 더 거친 뒤 토지 보상을 하고 착공하게 됩니다. 경상남도는 내년 안으로 모든 행정 절차를 끝내고 2016년 공사에 들어간다는 계획입니다. KBS 뉴스 천현수입니다. 대학들이 취업률을 부풀리는 구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취업률이 낮을 경우 한 해 수십억 원에 달하는 정부 지원금을 못 받기 때문입니다. 박상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 대학의 교수 3명은 지난해 학과 제자 8명을 평소 아는 기업체에 허위로 취업시켰습니다. 교육부에서 실제 취업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건강보험료 납입 여부를 살피기 때문에 교수들이 대신 수개월치 보험료를 냈습니다. 감정 그거 하고 거기에 따라서 다 조치가 끝났기 때문에 이미 이제 종료된 부분에서 가타부터 말하는 것도 좀 그런 것 같고. 창원대는 채용 근거도 없이 총장의 결정으로 졸업 예정자 23명을 학내 인턴 사원으로 채용했습니다. 지난 2009년부터 시작된 대학 인턴 사원은 길어야 1년짜리 채용으로 도내 다른 대학들 역시 취업률을 올리기 위한 편법으로 쓰고 있습니다. 인턴을 쓴다 이런 근거 규정이라는 것은 사실 어느 대학에도 없습니다. 정책적인 어떤 프로젝트를 따오는데 결정적인 요인을 하면서 이게 1, 2%가 당락을 결정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 학교는 졸업이 예정된 학생 78명을 자신의 대학으로 편입시켜놓고 취업자로 분류하기도 했습니다. 그 결과 이 대학의 취업률은 10.2%포인트 높아졌습니다. 학생 모집에서부터 취업까지 그거는 거의 생명 초기예요. 사립대학은 자리 뺏고 날아갑니다. 지난 2년 동안 취업률을 부풀리게 했다가 교육부에 적발된 대학은 전국적으로 69곳에 이릅니다. KBS 뉴스 박상현입니다. 이렇게 대학마다 취업률의 사활을 걸고 있는데요. 그렇다 보니 취업이 잘 안 되는 비인기 학과는 존폐 위기에 놓이기까지 합니다. 이어서 이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마스크를 쓴 학생들이 복도를 점거했습니다. 취업률과 학생 충원율이 낮다며 대학 측이 철학과를 없애기로 하자 반발하고 나선 겁니다. 결국 해당 학과는 지난해 폐지가 결정되면서 올해부터 신입생을 받지 않았습니다. 제가 모르고 있었고
그런데 일방적으로 학교에서 그렇게 일을 벌이고 있는 거에 대해서 뭔가 모멸감도 느껴지고 그렇더라고요. 이 대학도 불어불문과와 물리 등 6개 학과에 대한 폐지 방침을 밝히면서 교수회가 집단 행동에 나섰습니다. 현재 학과 통폐합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대학은 10여 곳. 대부분 재정 여건이 좋지 않은 지역의 사립대입니다. 취업률이 한 해 수십억 원의 정부 지원금 지급 기준이 될 뿐만 아니라 51%가 안 되면 부실 대학으로 선정되기 때문입니다. 교육부에서 주도하는 이제 평가에 의해서 일률적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네. 이게 획일적으로 이제 모든 대학이 그 기초학문 관련된 학과들을 없애는 방향으로 가면서 이제 대학 학문 불균형이 심하게 나타나는 문제가 있는 거죠. 취업률과 연계한 정부의 재정 지원 정책이 취업률 부풀리기와 비인기 학과 고사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대환입니다. 철제다리나 터널처럼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대형시설물은 주기적으로 안전점검을 받아 보수하게 돼 있는데요. 그런데 경남에 있는 시설물들을 직접 살펴봤더니 곳곳이 녹슬고 구조물 일부가 떨어져 나가는 등 보수가 시급한 실정이었습니다. 차주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왕복 8차로 도로 위로 차들이 쉴 새 없이 지나다닙니다. 도로를 받치는 건 지은 지 30년이 넘은 콘크리트 다리. 다리 아래는 상판 곳곳이 부식돼 철근이 훤히 드러났고 통신선용 파이프 지지대는 떨어져 나가거나 나사가 풀렸습니다. 콘크리트 여기저기 물이 셀 때 나타나는 하얀 얼룩인 백화 현상까지 나타났습니다. 이게 누수가 일어나면 이게 철근이 피복이 약할 경우에는 저렇게 녹이 서려가지고 이렇게 콘크리트를 탈락을 시킵니다.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이게 성능이 조금 떨어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창원 구산면과 저도를 잇는 철제다리입니다. 이 다리는 사람들이 많이 찾는 관광명소지만 철골 구조물 대부분이 녹슬었고 부식이 심해 이렇게 뜯어지기까지 합니다. 다리 상판은 부식돼 바깥 부분 페인트와 철제가 뜯겨졌고 다리를 지탱하는 기둥까지 모두 녹슬었습니다. 두 다리 모두 안전점검 결과 보수가 필요한 C등급 이하.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받아 보수해야 하는 시설물이지만 방치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진행을 멈추지 않으면은 F등급까지 갈 경우에는 막대한 비용이 들여서 재개축을 해야 되는 그런. 지난 3월까지 경남에서 C등급 이하를 받은 시설물은 창원 마산 회원구 구암동의 한 6교를 포함해 모두 130여 개. 보수가 시급하지만 해를 넘기게 됐습니다. KBS 뉴스 차주합니다. 지난 봄 경남 진주에 운석이 떨어져서 큰 관심을 받았는데요. 자치단체와 학교에서는 관광 상품과 연구에 활용하겠다는 청사진을 내놨지만 운석은 여전히 거래되지도 않고 공개되지도 않고 있습니다. 김현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3월 경남 진주의 한 비닐하우스에 떨어진 10kg짜리 운석. 이후 인근에서 3개가 추가로 발견됐습니다. 이 운석의 나이가 태양과 같은 45억 년으로 추정돼 학계의 관심도 집중됐습니다. 정부는 운석의 해외 유출을 막기 위해 매입하겠다고 밝혔지만 가격을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진주 운석 4개의 총 무게는 35kg. 소유주들의 요구액은 270억 원이 넘습니다. 러시아에서는 뭐 그람당 230몇만 원 주고 사들이는데 그래도 반값은 줘야 안 되겠나. 하도 못해. 정부는 1g에 만 원씩 3억 5천만 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국제 시세보다 뭐 배로 쳐주는 것도 원칙으로는 안 맞지만 그걸 100배, 200배 쳐준다는 거는 말이 안 되거든요. 태양계 초기 물질과 행성의 발달 과정에 활용하려던 학계는 발을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운석은 연구를 통해서 그 가치가 배가가 되어야지 일반적인 물질로서의 가격은 큰 의미가 없다. 한반도에 71년 만에 떨어진 진주 운석. 정부 매입에 난항을 겪으면서 학술적 활용에도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현준입니다. 다음은 저희 KBS 창원방송총국의 이웃돕기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창원시 마산회원구 가고파초등학교 200만 원, 고성군 회암면 경상남도 교육종합복지관 56만 7,200원, 창원시 하포구 구산면 수정리 안녕마을 이간민 씨가 50만 원, 김해시 진례면 진례고속화물대표 진정대 씨가 5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거제시 옥포동 희망나눔 캠페인 모금액 45만 570원, 합천군 묘산면장 관기농장 변정임 씨 30만 원, 합천군 묘산면장 주식회사 진성건설 박용업 씨 20만 원, 합천군 묘산도옥 전통안과 이순자 씨 외 6명이 20만 원에 맡겨주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삼성전자 세탁기 파손 논란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이 오늘 LG전자 창원 공장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오전 LG전자 창원 공장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임직원들의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지난 9월 독일 가전전시회 행사 직전 베를린의 한 가전제품 양판점에서 삼성전자 세탁기의 문 연결부를 고의로 파손한 혐의로 조성진 LG전자 사장과 임직원 등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현장에서 현장 중심의 교육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창원 국가산업단지에 내년부터 향후 5년 동안 최대 120억 원의 국비를 지원합니다. 창원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은 산학융합 거점 공간에서 현장 맞춤형 교육과 근로자 평생학습 프로그램 지원, 중소기업 연구개발 역량 강화 등을 하며 경상남도와 창원시, 한국산업단지공단, 경상대, 경남대, 마산대가 참여합니다. 경남이 인적자원 중심의 연구개발 역량에서 뒤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은행 경남본부 조사 결과 2002년부터 10년 동안 경남의 연구원 수는 연평균 5.5% 증가하는 데 그쳐 전국 평균 증가율인 7%보다 낮았습니다. 또 이 기간 1인당 연평균 연구개발비도 1억 2,500만 원으로 전국 평균 1억 3,800만 원을 밑돌아 16개 시도 가운데 8위에 그쳤습니다. 경상남도의회가 경상남도 감사와 별도로 내년에 학교 무상급식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용근 경상남도의회 의장은 무상급식의 문제에 대해 도의회 내부에서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내년 하반기에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가동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조사 대상은 학교와 업체 간 계약, 식자재 공급, 잔반 처리 등 급식 전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경남대학들의 정시 모집 결과 취업률이 안정적인 학과들이 대체로 경쟁률이 높았습니다. 경남 소식이었습니다.